곧이어 아침엔이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진땀 승부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극적 동점골을 넣은 조규성과 승부차기 두 골을 막아낸 조현우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해 정부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막혔습니다. 16톤 대형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여기에 4톤 화물차가 이어서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섭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영장엔 김 전 감독이 경기장에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3시간 전에 끝난 축구대표팀의 경기, 보느라 밤을 새운 분도 많을 텐데요. 극적인 승리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숨진 학생의 소송을 맡은 뒤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 결국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권경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억울한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사고와 실수가 일어나서 재판에 안 가게 된 것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인정도 사과도 없는 황당한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